이 시간 세 자매들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가족들이 운영할 식당 오픈 준비가 한창이었네요. 세 자매는 귀촌을 하면서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깜짝이? 네가 시험 삼아 앉아봐. 오빠 근데 좀 더디다. 응, 엄청. 그럼 소리가 나네? 밑에 그거 박아야지. 식당의 셰프는 셋째 하진 씨. 천연조미료 만드는 중에 육수 내는 거예요. 손끝 야무집니다. 따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어머니께 물려받은 요리 실력이 어디 안 가죠. 그렇죠. 여기 잠깐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집을 지은 건 아니니까요. 같이 이곳에서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카페가 됐었고 근데 이제 사정상 짓지를 못했죠, 저희가 건물을. 어려서부터 손으로 하는 건 곧잘했다는 하진 씨. 금세 햄버거 스테이크를 완성합니다. 시식은 온전히 언니들 담당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하면 제가 시식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근데 이렇게 할까? 아니, 그냥 색깔이 이렇게 연해도 뭐 괜찮지, 뭐. 익었다. 그치? 다 익었지. 다 익었네. 이거는 근데 무슨 고기야? 두 번째, 어저께 우리가 작업해놓은 거. 근데 소고기가 많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 언니야, 비율은 비슷해. 그때 거랑. 그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딱 그 소고기 맛이 확 나면서 아, 맛있었거든. 소고기 맛이 안 느껴진다고? 근데 그러면 퍽퍽할 거야. 치대야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기다려봐야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뭐 확답을 어떻게 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은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죠. 이렇게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는데요. 꼭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아뇨. 떨리는 가슴이 내 맘이 늘 숨겨. 아이고, 가게 준비를 마치고 다들 뭐 파김치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너 뭐 있어? 시간이 있어, 시간이? 영화 검색하고 있어요. 영화 보시려고요? 네. 우리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소지섭을 보고 힐링을 좀 해. 아빠한테 쏘라 그래? 어, 아빠한테 쏘라고. 아빠한테 쏘라 그래? 응. 좋아. 네가 말해. 응. 응. 10시 10분이니까 지금 빨리 가자. 일단 말을 해. 말하고 불러. 야, 말하면 말해라. 어, 알았어. 내가 옷 감고. 아, 저도 뱃속에 우리 딸 아들인 줄 알았을 때 소지섭 씨 사진 걸어놓고 태교했었는데. 그랬었어요? 하진 씨가 뭘 좀 아시네요. 아유. 밥 먹었어? 알겠어? 응, 먹었다. 20분 뒤에 작은 영화관에서 지섭이 오빠 영화를 하는데. 지섭이 오빠. 아, 그래? 어. 아빠가 좀 보여줄게. 영화 보러 가지 마. 어, 그러자. 가, 아, 아이고, 그러자. 아빠 8시 10분 영화. 어. 가자, 너. 그럼 내가 지금 보여줄게. 어. 너는 맥주 한잔 사라. 안 돼! 안 돼! 바꿔!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알았어. 가자, 가자. 아, 진짜 너무 부러운데요. 못 자는 잠이나 자. 그러니까요. 영화 보러 가세요. 응? 안 그래. 뭐든 보러 가. 아, 저는 애들 봐야죠. 네? 데이트하러 가시는데 나 빨리 있어. 엄마는 안 가? 김은아지! 어? 영화만 보고 빨리 들어와. 알았어. 응? 우리 가게도 갔다 와야 돼. 가게요? 아빠하고 2차요? 뭐요? 2차 하자. 딱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걸리니까. 아이고, 아버지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예매했어. 아빠가 돈 줬어. 야, 아빠한테 진짜 돈 받았어? 지난번에 지갑 놓고 왔는데. 지갑 지금 가져왔다. 아, 그래?
그래. 아, 진짜로 끝나고 한 잔? 콜? 그렇지. 아니 아까 아빠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내가 영화를 보는 테니 네가 맥주를 쏘고라 이러는데 진짜 진짜? 그래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빠 바꾸자 그랬잖아. 시간 어디요? 두 시간 거의 될 것 아마? 노래로도 가고 괜찮은 게 좋습니다.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만은 네. 애들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좋지 아빠 말해 뭐해. 아빠랑 딴 길로 세고 싶은데 맨날 여기는 작년에 생긴 작은 영화관입니다. 오. 곡성에 무려 30년 만에 생긴 영화관이래요. 평소 영화 관람이 취미인 딸들에게 최고의 나들입니다. 한편 이 집 사위 재훈 씨는 홀로 힐링 중. 아, 사실 남자들은 이런 시간이 훨씬 더 좋거든요. 가끔 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 딴 데로 새는 거죠. 맥주집으로 간다든가. 예. 네. 가끔 이렇게 꼬드겨서 나가가지고 술 한 잔씩 하고. 아까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딴 데로 새지 마, 이쪽 가지 마. 딸더라고요. 영화 보고 아마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기 허전하거든요. 영화 보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재훈 씨 말이 딱 맞았네요. 영화 보고 힐링하고 지금 딱 시원하게 한 잔 하러 들어오신 거죠. 그래라. 섭외 비주얼로 시작을 해서 박서준의 비주얼로 끝났는데 눈만 그냥 좋고 말할 수 없고. 누구? 박서준. 박서준? 준. 준이잖아 박서준. 그래서 본 것 같다네 박서준. 유식당에서 알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대구나 나 이름만 봤는데 안 봤는데 이름은 내가 봤어 신문에서. 근데 뭐 박서준 때문에 그 윤식당이 굉장히 뜬다고 뭐 그런 말을 하니 나 박서준이 난 잘 모르지만 나는 공효진이 와 아프기 바라네. 친구 같은 부녀 사이가 참 좋아 보입니다. 아 근데 아버님이 저보다 연예인을 더 잘하세요. 그 따님들과 대화해도 뭐 전혀 막힘이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말이 통하니까. 어떤 말이 통해? 그냥 우리가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도 아빠랑 할 수 있어요. 아니 씨발 공부하는 새끼가 놀았다. 그냥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나 뭐. 아니면 뭐 정치 문화 얘기만 정치 문화 얘기도 다 아빠랑 통하고. 아빠가 훨씬 더 연륜이나 경륜이 높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무시하지 않죠. 그냥 저희는 뜻만 나면 기회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매우 싫어하셔서. 그래서 곡성 와서는 주로 집에서 많이 먹었죠. 아빠랑. 알고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수다쟁이랍니다. 우리만 이런가요? 예, 네, 이 집만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이 집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집 많이 없어요. 참 복이 많은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야말로 특별한 집이죠. 네, 정말 부러운 집인 것도 같고. 근데 저는 쉽게 이제 지금은 공감이 잘 안 가는 게 부럽기만 하고 그런 게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네. 아, 진짜 아빠하고 뭐 이렇게 막 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아기 때 많이 놀아주셨어요? 아기 때 뭐 진짜 그때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랬는데 매미 붙어가지고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기고. 그러니까 저기 칠수 씨가 네. 많이 놀아주셨냐고요. 아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처음 얘기입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등하교를 시킨 딸이에요. 등하교만. 아이 뭐 중간에는 뭐 중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 일 안 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보냈죠 애들하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서서히 애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온도 차이가 부모가 많이 놀아줬다고 생각하는데. 1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4시간을 함께 보낸 겁니다. 물론 칠수 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눈 이렇게 좋게 예, 저 째려보지 마시고요. 얘기는 해봐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저렇게 딸들이 아버지한테 착착 앵기면서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렸을 때 그 부모님과의 관계들이 맞아요.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이 댁 보면 사람들도 참 좋아 보이고 그쵸. 무엇보다도 부모님 특히 아버님의 노력이 많았을 거예요. 아버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저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우리 딸도 지금 사춘기라 그렇지. 당연하죠. 지금 저 딸들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될 거야. 더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서 특이점을 발견했거든요. 네. 아까 그 시를 푸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가 연구 대상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음악 좀 들어볼게요. 아, 이게 치는 거였구나.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가족은 알고 보면요. 사실 음악 가족입니다. 두 언니는 서양 음악을, 막내 하진 씨는 국악 작곡을 전공했죠. 여러 콩쿨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 또한 출중하답니다. 아이나 이럴 줄 알았어. 소리 한 곡 좀 배워보자. 아니 내가 소리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아 나도 그랬니? 아 북이 있어야 하는데. 아 내가 붙여줄게. 잠깐 해줄게. 수여름꽃 구름도 아유 아버님 판소리 실력도 장난이 아니신데요? 우리님 계시는 하진 씨는 원래 판소리를 하다가 국악 작곡을 시작했는데요. 종종 아버지하고 같이 소리를 맞춰보기도 합니다. 아빠 그럼 그거 한번 해봐. 백발가 내가 앞에 좀 알려줄게. 뭐? 따라해. 어와 세상 어와 세상 음을 낮춰야겠다. 어와 세상 어와 세상 번님 내들 언님네들 청춘일러니 청춘일러니 흘기로구나 잘하네 한다고요? 이 맛이 다른데 평가를 해주세요 냉정하게 평가요? 아니 우리 아빠 몸에 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내 끼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흥은 진짜 뭐 흥만 살아있다니 흥이 조금 더 많이 살아있죠 정년퇴임하기 전에 한 10년 됐으니까 한 20년 됐네요 거의 다 누가 배우셨나요? 아 남원에 저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때 저 남은 시민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강습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때나 좀 배웠습니다. 아, 흥부자치네요, 흥부자. 천리라도 일을 참 즐기시네요. 따라가고 말이라도 갈까 싶다. 그럼 대체 무슨 노래예요?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온다. 아하, 다.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오늘 생뚱맞게 해가지고 잘하고만. 열심히 살아요. 양반은 열심히 살아. 그냥 인생을 안 살아요. 그냥 안 살아. 어머니도 이 집 대장인 것 같아요. 네, 캐릭터가 있으세요.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고 가족들하고 잘 어울려주시고 이 정도면 아버님 최고 아닙니까? 아버님이요 돌투성이 텃밭도 일일이 갈아가며 다 가꾸신 거래요. 농약도 안 치시고 벌레도 일일이 다 잡으셨다고 하니 정성이 참 대단하죠? 성취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갈 뿐이다. 저문강에 삽을 씻고 라는 시입니다. 갑자기 시가 떠오르셨어요? 아니 저 야 삽을 잡고 네. 이 일을 네. 마무리를 하니까 그 시가 생각이 났구만요. 야, 신앙송도 수준급입니다. 이 정도면 낭만 아버지 인정. 예, 인정이에요. 가운데다 붙여. 그날 밤 가족들의 저녁 식사 시간. 근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캠프파이 아니 캠프파이어 아니 불 좀 피우려고요. 무슨 불이요? 가족들이랑 김치 좀 구워 먹으면서 모닥불 좀 피우고 하려고. 제가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우리 가족은요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집 앞에서 캠핑 분위기를 즐긴답니다. 어서 오세요. 쉽게. 어머니 커피 한 잔 드시면 안 되는데 하지 비지는데. 아니 하지. 어머니 한 잔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까지. 그러니까 엄마 손님. 자주 먹어요. 이제 아마 날 따뜻해지면 더 자주. 올해 들어서 처음이야. 응, 그치. 나 미생이 나 걱정인데 내일 반주에다 잠깐만. 안 그래. 반주에다 쓰러질 거야. 엄마 걱정 인형. 너 오늘 그대로 가만히 있어. 수도 반드시 자세 바르게 허리 펴고 안마 해주시려고 이거 봐. 아이고 어디 어깨 있는데. 아이고 벗어 봐. 네. 넌 죽었어. 내가 확 벗어. 확 벗어. 됐어. 허리 반드시. 엄청 깨봤거든요. 안 아픈데? 다리 조심해야 되겠다. 안 아픈데? 뭘 했어? 너무 시원해서. 이런 데를 잘 풀어줘야 돼. 나 어깨 아파, 뭐 돼, 이제. 제가 이따. 저 할까요? 아, 됐어요. 좀 이따 힘 좀 세지면요. 문짝에 있대. 야, 오늘따라 먹방이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저렇게 맛있게 드실까요? 오, 삼겹살에서 좀 무너졌습니다. 아. 나는 안 싸줬다. 한 번도 이런 거야. 어머니 먼저 싸주셔야 되는데. 아, 이리 와. 이게 삼겹살. 아 이거 상현딸이야. 이렇게가 상현딸이 이게 하얀딸이야. 자, 이 오른손잡이는 이 긋고 A 오른손으로 A 하면 이거 상현딸이야. 아버님이 과학 선생님이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상현딸을 확실히 알게 되구나. A 그렇지. 이거 이거는 뭐예요, 그럼 B? 반대는 하얀딸인데. 그거냐 때가 달라. 얇을 때는 상현딸은 그러니까 나는 나이 먹들이 헷갈려. 따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도 알려주셨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 산성 올라가가지고 많이 보여주셨거든. 돗자리 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모기향 가져가서 계곡으로 가서도 아버님 노력 보여주시고. 많이 하셨네요. 네, 돗자리 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생각하면 행복해 진짜. 즐겁고 텐트에서 딱 누워가지고 물소리가 졸졸졸졸. 맞아, 그 지리산 소리야, 물소리야 그 이런 뱀사꼴, 거 있잖아. 뱀사골 가가지고.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딱 그 행복했던 그런. 근데 항상 우리는 자주 다녔잖아. 이제는 그 행복의 대상이 손주들이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할아버지가 별자리 가르쳐준 거 하나 있지? 네. 그 뭐였지? 머리요. 아,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산유 산진이도 이날을 추억할 때가 오겠죠.